아이씨야. 야, 오늘 근데 좀 촬영 핑계로 너무 잘 먹어가지고 지금 약간 죄책감 들긴 하는데, 아무튼 오늘 진짜 다들 너무 잘 먹었어. 그냥 돌아서면 먹고 이렇게 변명이 생기면 어쩜 다들 이렇게 잘 먹는지 몰라. So we all had shooting today together, and we are heading back to Seoul. I slept over 1 hour in a car. Usually I cannot sleep in a car, but I was so tired, and I was so surprised that Taemin turned his life on. He's still young.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뚝딱 해내 있겠죠? 잠깐만, 이거 입술 좀 만들고 올게. 너 좀 생겼구나. Story 올려야 되는데, 스토리도 도착하면 찍어야지 해놓고 맨날 잘 못 찍고 있어. 들어가면 까먹어. 일단 막 댄서들 있고 막 그러니까 막 새 안무 배워야 되고 그래서 또 들어가면 또 까먹어. 찍어야지. 그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. 메이크업 지워야 되는데 메이크업 지우는 기계 누가 발명 좀 해주면 안 될까? 진짜 스케줄 늦게 끝나는 건 괜찮은데 집 가서 안 씻을 순 없고 집에 가면 또 화장실까지 가기가 또 오만리고 샤워하면 머리 말려야 되고 그러면 일어나면 또 씻어야 되잖아. 맞아요. 그래서 내가 클렌징 오일 만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애지가 나면 지우는 게 귀찮아서가 아니라 요새 좀 메이크업 안 하고 할 때도 많아요. 그냥 컨텐츠 할 때나 원래 사실 메이크업 하는 걸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안 할 순 없잖아. 가장 간단하게 하는 게 제 그 포인트, 요새는 포인트여서 간단하게 하고 안 할 땐 또 안 하고 거의 그 샤이니 거에 올라오는 거는 거의 절반 이상이 안 하고 있을 때도 있을까. 지금 연습하는 것도 많이 찍어두고 그러고 있으니까. 아니요, 감기 든 게 아니라
자다 일어났어요. 진짜 너무 부었어 지금. 먹고 자가지고. 아 정신이 없네. 우리 그래도 꽤나 빨리 왔다. 엄청 부었어.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. 바로 잤더니 거의 먹고 바로 잔 셈이나 다름없어가지고. 혜민이 이제 좀 자겠다. 짧게나마. 그냥 밖에서 보이는 거 다 집어먹었어. 뭐 사 먹고 주는 거 먹고 과자 먹고 젤리 먹고 가서 자야지. 이제 차에서 더 자면 집 가서 못 잘 것 같아가지고. 도로만 지나면 바로 집이어서 얼마 안 남았어. 내 PC 보면 자꾸 술 땡김 이러는데 이거 무슨 의미일까? 왜요? 제가 술상인가요? 꽤나 술상이긴 하죠. 할로우 사양. 에이 키 롱 타임 노 씨. 헬로 프롬 슬로바키아. 헬로. 아 진짜 기범주 때문에 그런가? 한 잔 딱 하고 딱 자면 진짜 잘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 아침이어가지고 그건 좀 안 될 것 같고. 이츠모 기레이요. 아리가토 고자이마스. 콘서트 나도 기대 중인데 걱정도 엄청 된다 지금. 동선이랑 너무 복잡하고 새 안무도 많아가지고 가사도 외워야 되고. 오기 형이다. Hello from Hungary. Hello. Hello from Brazil. Hey Brazil. 형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오기 형 뭐해? 아 하긴 형은 형도 이 시간에 잘 수는 없겠구나. 형도 이 시간은 못 자지. 요금 12,4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. 춤 잘 외우고 잘 추잖아요 하는데 감사한 말씀이지만 저도 새로운 걸 외울 때는 꽤나 머리를 써야 하는 편이라. Hey Mexico.
그래서 그렇죠. 그래서 그 무대에서는 그냥 막 너무 막 즐거운데 새로운 거 배워야 된다 그러면 약간 아찔해. 요새는 막 물 밀듯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새로운 안무가. Hey South Africa.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서 같은 91년생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. 자랑스럽습니다. 덕분에 힘을 받아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진짜 약간 무슨 새벽 4시에 하는 것 같다. 애들이랑 거의 막 24시간 사는 것 같아. What the? 왜? 이게 앞에서 멈췄나?